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부 인사를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살아 계십니까? 뭐이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겠죠. 매일매일 조심하십시오. 횡단보도 근처는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근처를 걸을 때는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자, 사고입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 교통사고 후에 도주했다라고 합니다.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현직 축구 선수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건 정말 운이 좋은 게 시간이 좀 빨랐어요. 아마 시간이 조금만 늦었다면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마약도 아니고 음주운전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오후나 저녁 보도에서는 주변에 CCTV를 보도해주는 방송이 있겠죠. 그래서 CCTV 영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달리는지 알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된 건지. 자, 일단 사고는 6시 6분, 오늘 오전입니다. 논현동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펜코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뒤에 저기 변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나무가 쓰러져 있죠. 근데 그 나무의 결을 보면 설마 강남인데 저렇게 나무가 날카롭게 저렇게 그냥 두진 않았을 거예요. 즉, 저게 저 나무도 아마 그 사고, 방금 사고 난 것의 일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되겠죠. 설마 강남인데 저렇게 나무를 날카롭게 방치를 도로에 할까? 당장 제거를 하지.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날카롭죠. 저 이건 지금 느낌으로 본다면 차가 치고 간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차가 어떻게 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자, 여기가 을지병원사거리고 출처는 네이버 지도입니다. 자, 요건 네이버 지도 거리뷰입니다. 보시면 앞에 빨간 옷 입은 사람 한명서 있죠. 그 뒤에 나무 하나가 새롭게 심어져 있죠. 요게 최근 사진인 것 같은데 나무가 작죠. 그래서 나무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고인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옆에 저두 개는 고인목이에요. 뒤에 고인목은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작은 걸 심어 놨는데, 작은 걸 심어 놨는데, 그게 조금 컸는데, 이게 완전 부서져 버렸죠. 자, 요거예요. 요게 저게 빨간 옷 입은 그 사람 뒤에 저 꽃갈 같은 거세개서 있는 그 앞에 고나무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 아마 차가 오다가 이렇게 저 노란 장애인 점자 블럭 있는 그쪽으로 가서 저 나무를 받고 좌측으로 가다가 여기 변전기는 요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전거 있죠, 저기. 식당 주차장 바로 옆에 자전거 있죠. 자전거 바로 뒤에 변전기 요거입니다. 즉, 저걸 때려 박았어요. 그러면 저 변전기를 박고 나무를 이렇게 뒤로 박아서 나왔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이쪽에서 화면 오른쪽에서 오다가 나무를 들어가서 박고 다시 도로로 가려고 변전기를 박고 갔나? 여튼, 이게 6시에 났어요. 무서운 건 여기가 강남의 아주 대표적인 큰 사거리 중에 하나죠. 을지병원 사거리라고 여기 위에 보시면 호텔도 있고 뭐 보행자가 많은 사람 곳입니다. 그나마 6시 6분 이런 시간에 나와서 다행이지. 여기 조금만 늦었으면 여기 출근 시간이니까 사람 많이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서 있었으면 또 우리가 시청역 사고처럼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운 좋게 조금 이런 시간이라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나이 든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강남에서 음주사고, 음주 단속되는 대부분은 2차 사고죠. 자, 1차적인 그 음주 단속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음주운전 하다가, 추가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는 뭐 그런 식이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음주 단속이 굉장히 덜한 느낌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남 같은 곳은 저녁에 1시간, 2시간 이상씩 주요 지점에 아예 다 맞고 음주 단속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단속될 겁니다. 근데 국가가 왜안 하겠어요? 왜 하긴 하겠죠. 근데 왜 적게 하겠어요? 강남에 다니거나 서울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느끼잖아요. 요즘 음주 단속을 굉장히 적게 하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 경제가 침체되니까, 술집에 사람 돈더 쓰고,
그다음 자동차 더 사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음주 단속 같은 거 철저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량 판매도 줄 것이고 면허도 날아가고, 차량 구입하는 사람들 줄 것이고, 그다음에 술집에도 사람들이 덜 가겠죠. 당연히 돈을 쓰러 다니는 사람들도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주 단속을 덜 하는 것 같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국민의 안전과 지금, 그저 돈벌이 그걸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러면 안 돼요. 음주 단속을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강남 같은 번화가에, 그 근처에서 하면 진짜 단속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을 보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수준이 이런데. 자, 1번. 전동보드 사고 25%가 음주. 네. 우리도 킥보드 같은 거 엄청 방치하고 있죠. 거의 뭐 도로가 엉망이고. 그다음 사람들이 그 킥보드에 대한 긴장감도 없어서 타는 사람들 보면 헬멧도 요즘도 거의 안 쓰고. 그다음에 골목도로 막 달리고. 네. 거의 엉망입니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자연소멸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심각하죠. 정말 방치되어 있고, 도로에도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고, 지나다는 차에도 불편하고, 그 다음 타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고, 헬멧도 안 쓰고. 근데 일본조차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단속을, 일본은 굉장히 한정적인 구역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가 무려 25%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당사자가 된 사람들, 인신사고에서 56건이 있었는데, 25%에 해당하는 14건이 음주였다라는 겁니다. 승용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사고에서 한1% 정도가 음주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일본조차 저러니까 우리도 지금 킥보드 타는 사람들도 음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단속 안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단속해서, 헬멧 안 쓰고, 그거 어차피 나중에 보험료로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날건 뻔하고, 그러면 헬멧 안 쓰면 더 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헬멧 단속하고 음주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킥보드는 완전 낫잖아요. 요즘에 또 헬멧도 거의 안 쓰죠. 한동안 잠깐 쉬어하다가 난리야. 거의 나라가 이건 모펫, 그러니까 약간 전동 자전거 같은 거 있죠. 국내도 이것도 많죠. 이건 역시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결국 우리도 이걸 뭐 넘버를 달든지 헬멧을 착용 의무화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헬멧도 안 쓰고 번호판도 없고, 일본에서는 보험 가입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낫죠. 손 낫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경찰 분들은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도로에 보행자 평범하게 걸어 다니다가 사고 안 났습니까? 네. 그냥 한국어 이걸 상황을 보면 답답하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이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항상 이젠 긴장하고 조심하자. 이 한국의 도로, 보행자, 인도 마찬가지고 안전하지 않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해도, 사고 안 나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긴장감 떨어지고 생각 없고 뭐 이어폰 꽂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